30년 전 오늘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. 태권도의 날도 그래서 9월 4일로 지정됐습니다. 최근엔 태권도가 가상현실로도 진화해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. 서승신 기자입니다. 한바탕 역동적인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펼쳐지고 위에서 아래로 금빛 모래가 쏟아져 내립니다. 시드니와 아테네, 베이징 등 지난 30년간 올림픽을 개최한 8개 도시에서 가져왔습니다. 1994년 파리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. 자주 왔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행사를 치르는 것 같고 또 태권도 30주년 기념해서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. 특수 제작한 고글을 쓰고 몸에 센서를 부착한 선수들이 태권도 경기를 펼칩니다. 신체 접촉은 전혀 없지만 여느 태권도 경기처럼 박진감이 넘칩니다. 무주 태권도원이 준비한 세계 첫 국제 가상현실 태권도 대회에는 영광의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출전했습니다. 격투를 굳이 몸으로 하지 않아도 상대와 이 격투를 즐길 수 있는 게 저는 큰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. 앞으로 국기원의 점진적 이전 등으로 무주 태권도원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. 이제 서울에 있는 국기원이 보면 되게 이제 건물도 노후화됐고 이제 앞으로 또 딴 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기원 원형을 그대로 우리 태권도원에. 올림픽 정식 종목 30주년,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에 나섰습니다.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.